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6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계보하며 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허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걸은 거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 나 바다 다 모든 마음을 저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육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절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생전가를 높이 불러주게 영광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보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369장 죄제 맡아둔 이글지 어찌 좋은 채인거지 걱정은 제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1면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아멘. 예, 이 시간엔 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또 특별히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또 모든 돌연변이들이 속히 다 소멸되도록 또 잘 이 백신이 진행이 잘 돼서 또 집단 면역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큰 용기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이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 가족을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또 감당할 모든 사명 다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특별히 권신의 집사님, 전병선 목사님, 또 이 시소 집사님 이제 다리 수술을 잘 받으시고 이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잘 쾌유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숙자 권사님 또 위로와 격려가 넘치도록 또 성령으로 또 모든 것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합심해서 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주님 전에 나와 저희들 이렇게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뽑으시고 세우셔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준비케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늘 깨어 기도하는 민족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의 참으로 추수물로 바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신 장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강국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어디별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곳에 있는 아버지의 선량한 국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아버지여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은 다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저 뜻하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코로나도 다 하나님 소멸되고 주여 백신이 하나님 이제 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잘 공급되고 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여 그 평화의 날을 하나님 우리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하여 그날에는 더 주님께 충성하며 주여 하나님 그진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러한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터져 있는 선교사님들 주여 하나님 저들의 사역 위에 주님 성령으로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주여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하나님 불길을 일으키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가족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광선을 비추시사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권신의 주사님 모든 몸에 하나님 아버지와 남아있는 암세포가 있다면 다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께서 그진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더 전병선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수술을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소사님도 다리 수술 잘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수술 전과 수술 후에 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더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간호하고 돌보시는 권사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에 하나님 위로와 격려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주여 하나님 앞에도 남으시어 충성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진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의 새날 또 어김없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정한 날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친히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 은혜와 용기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있는 선량한 백성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마지막 때에 그곳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친히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러한 살아있는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사대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은 사대교회. 예.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헤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식물 인간이 된 자, 그러한 사람들은 아마도 죽은 사람보다 더 비참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예 죽었으면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식물인간의 상태는 참
죽음보다 더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호흡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죽은 듯이 누워있다면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립된 지 10년, 20년, 4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영혼이 없고 항상 제자리에만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십수년이 지나도 좀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삶의 변화, 성숙한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죽은 성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대교회, 또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1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요, 주님께로부터 칭찬은 듣지 못하고 이렇게 책망만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자, 또 다른 교회가 또 하나 있죠.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라오디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들이요, 일곱 교회 이름을 따가지고 교회 이름을 짓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빌라델비아 교회, 또 뭐 이 서모나 교회. 자, 왜 그렇습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닮고 싶어가지고 그런 교회의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러나 절대로 이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이름은, 이 교회 이름은 짓지라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사대교회 책망하신 그러한 책망의 이유는요,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 죽은, 살은 것 같기도 한데 죽었다. 자,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 자, 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대교회의 사람들은 이것을 금방 이해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사대교회는 이 형벌 문화가 있었는데, 자, 특별히 사형시켜야 되는 흉악범을 잡으면은 어떻게 죽이느냐, 시체와 같이 묶어서 그렇게 이 사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사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죽은 시체와 함께 묶여져서요, 그냥 뭐 이 뭐 수일의 고통 속에 냄새, 벌레, 뭐 이 굶고 뭐 이러다가 그 가운데 죽어갑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이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게 산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살았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 말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사람들의 병을 오늘날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은 병들을 가지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점점 질병이 더 늘어가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병 중에 치료가 어려운 병이 있어요. 자, 뭡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이 모르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치료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 병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알게끔 먼저 고통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자,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예. 고통을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뭐 미워서 그냥 벌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러한 병이 있을 수 있구나. 빨리 좀 이것을 검사를 받아 봐야 되겠구나. 자,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병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요, 자기가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안에서 병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도 계속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참으로 뭡니까?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월을 맞이하게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다. 자, 그렇게 믿고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 자,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찬송가 작가 보노 호로티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천사가 보노 목사에게 저울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분석해 줍니다. 자, 그 열심을 다해서 저기 하나님을 위해서 자 이렇게 이 뭡니까? 정말 아주 헌신을 다한 목사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천사가 그 목사님의 열심을 재봅니다. 자, 재봤더니 총 100근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이기심을 가지고 봉사했던 열심이 14근, 자기 그룹을 만들려 했던 이유로 봉사했던 파당적인 열심이 15근,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봉사를 했던 열심이 22근, 그저 사람이 좋아서 봉사했던 열심이 23근이었어요. 반면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했던 열심은 겨우 26근이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얼마나 참 두려움이 드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깨닫고요, 다시 새롭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 정성 뜻을 다 드리는 삶을 살았다. 자,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저 뭡니까? 예, 내 마음 내 뜻대로 산다면 그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도 이건 뭡니까? 소용없는 그러한 것이 된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상태는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자, 열매로 나타난다. 열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내 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엉겅퀴 나무에서 또 무화과 열매를 어떻게 해요? 그걸 맺을 수 없어요. 자, 그렇듯이요. 자, 그 사람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 행위가 어떻게 해요? 자, 그 아주 그대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일 때는 그럴싸하고 그냥 뭐 어떻게 매너가 있고 뭐 형식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서 볼 때 어떻게 해요? 아니라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네. 오늘 이 사대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죠? 사대교회도 나름대로 열심으로 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그러한 이 뭡니까? 이 형편을 말씀해 주는, 또 우리에게 어떠한 심판적인 그 이 뭡니까? 말씀을 전해 주는 그러한 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순복음 펜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4년, 자, 어떻게, 자,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다 봉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주님이 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 자, 이렇게 책망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참 얼마나 참 불쌍한 교회가 됩니까? 자, 그래서요, 오늘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라.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둑같이 이르겠다. 예,
자, 그러니까 빨리 일깨워라,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나야 될까? 자, 어떻게 우리 교회가 깨어나는 교회가 될까? 자,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깨어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요, 안일함을 물리쳐야 한다. 안일함. 예. 자, 여러분, 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예, 섬유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멋을 내길 좋아해요. 예. 사치를 부려요. 또 아주 그냥 사람들이 다 의류산업이 부흥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생겨나게 되세요. 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됩니다. 또 사대교, 이 사대 지역에는 그 보석 산업이 발전을 했어요. 금은 보석들이 참 이 지역에 특별히 아주 많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또 쾌락을 누리고, 자, 그러면서 당연히 뭐예요? 아주 그냥 안일한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지역적인 그러한 것을 보면은요, 이 뭡니까? 자, 이 사대교회는 이 절벽, 암벽 위에 뭡니까? 위치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뭡니까? 외부 세력부터 침략을 받기가 뭐예요? 거의 불가능한. 예. 자, 그러한 지역에 이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됩니다. 태폐적인 그러한 풍조가 만연을 하게 됩니다. 또 자칭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공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어떻게 신앙생활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늘 그런 안일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뭐 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위험도 없어요. 서문어 교회 같은 핍박과 박해도 없어요.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거짓 교훈도 없어요. 또 저 뭡니까? 저 두아디라 교회처럼 거짓 뭐 선지자 이세벨의 유혹도 없어요. 자, 이방 세속 문화 뭐 이런 것도 물들 만한 위험, 도전 받을 만한 어떠한 것, 뭐 옥에 갇힐 만한 것, 순교할 만한 것, 자,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이 사대라는 곳에는 그러한 곳이 없는 지역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그냥 부유함 속에서 잔일함과 큰 뭡니까? 그러한 편안함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것이 사대교회 뭐요? 사대교회를 죽이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해안지방을 지나는 중에 많은 갈매기 떼들이 모래사장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자,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매기가 많은 것을 보고 먹이를 던져줍니다. 갈매기들은 과자, 빵, 뭐 사탕,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받아 먹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음식들이 갈매기의 몸에는 해로운 음식들입니다. 갈매기들이 날마다 과자, 캔디, 빵, 뭐 이런 것들을 받아 먹다 보면 일반 먹이에 대해 식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관광 시즌이 지나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갈매기들은 그들에게 좋은 먹이가 바닷속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매기들이 이렇게 굶어 죽어간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편안함과 안일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도리어 병들게 하고 나중에는 우리 영혼을 죽게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박해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바로 무사 안일주의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리어 내 영혼을 갉아먹는, 자, 그러한 뭡니까? 자, 그러한 아주 참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뭐 무슨 뭐 어려울 때요? 아니에요. 그냥 아직 먹고 살기 편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됐다. 자, 그럴 때 뭐예요?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범죄합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모든 뭐예요, 이제 점령한 지역에서 가지고 온 금은 보화가 있어요. 자, 그것들을 펴놓고 잔치를 벌려요. 자,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났잖아요. 뭐 메네 대겔 바루신이다. 자, 메네라는 뜻은 뭐냐면요, 셈하다는 거예요. 셈. 내가 카운트 해보겠다. 대겔이란 말은 저울에 저울질 해보겠다. 우 바루신이란 말은 두동강이를 내겠다. 자, 뭡니까? 하나님이 이 셈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셈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울에 재봤어요. 그 저울에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요? 반동가리를 내버린다. 자, 그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그것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참으로 이러한 뭡니까? 자,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언제 부흥합니까? 초대교회에 핍박이 많을 때, 고난이 많을 때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그 놀랍게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요, 1966년 마오쩌둥이 이 기독교를 아주 가장 심하게 박해할 때, 자, 그리고 그때 서양 선교사들 다 쫓아보내고요. 다 이 선봉이 뭐예요? 기독교인을 잡아서 막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보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중국의 기독교가 불같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중국에 여림 잡아가지고 한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곧 한 3, 4년 지나면요, 이게 아주 수억으로 지금 중국이 기독교인들이 막 일어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요, 6.25 전쟁 후에, 예. 어려움 가운데 전쟁에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요, 그 후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고 가장 이 부흥을 일으켰던 시대가 그 시대. 완전히 어려운데, 어렵고 정말 핍박받는 가운데에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살기가 편해졌어요. 모든 것이 다 넉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해. 자, 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 신앙생활을 좀 해서 봉사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안일함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런 뭡니까? 참 잘못된 그런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자 사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안일함 속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교회가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교회가 됩니까? 예, 안일함을 버려야 됩니다. 안일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주일학교 교사가요, 학생들에게 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죄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자, 그러니까요, 인물의 소년들이요, 다 조용히 대답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께 고백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고백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뭡니까? 죄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태도. 예.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남의 말로 들리면 영적으로 그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빨리 인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영어로 이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예, 세 알, 예, 알파벳 R로 예, 시작되는 단어가 세 개가 나옵니다. 자, 먼저 receive. 자,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예, 어떻게 receive 했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자 여기 생각하고라는 건 remember, remember 이런 말이. 또 회개하라, 회개. 회개는 뭐? repent. 그러니까 세 가지 R로 시작된 단어가 뭐요? receive, remember, repent.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receive.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receive. 하나님께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또 성령 받고 내 마음에 뜨거움이 넘칠 때의 그 뭡니까? 그때의 그걸 한번 receive 했던 것을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뭡니까? 자 말씀을 뭡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내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 계속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자 그리고 뭐라고요? repent하라. repent. 만약에 내가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또 이제 보여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 자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어떠한 마음의 작용보다도 행동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게 되돌아가지 않으면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이제 뭡니까? 이 깨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주시는 그러한 음성이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예?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안일함. 예, 안일함을 물리치고. 예, 두 번째는 회개하고.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라. 예. 자, 여러분, 미국의 한 중소도시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역사가 있고, 그래도 꽤 아주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참석한 교인들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자, 등록 교인은 많은데 출석하는 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 가고 있어요. 자, 교인들의 열심이 다 식어버렸어요. 바닥이 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인들의 모습이 다 뭐예요?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자들이 보입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결심을 하고, 자, 이 그 지역의 큰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제가 섬기는 뭐 교회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니까 여러분 오셔서 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무슨 뭐 교회가 죽어? 어떻게 교회가 죽을 수 있나? 아이 그러면서 아이 의문을 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장례식 날 장례식에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참 이 교회의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목사님이 장례의 뭐예요? 가운을 이제 탁 입으시고요. 자, 그러면서 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자, 이제 마지막 이 뭡니까? 광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한 사람 다 이제 앞으로 나와서 관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사람들 마음 속에는 뭐예요? 아니, 저 관 속에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했어요. 자, 그리고 한 사람 다 이제 앞으로 나와서 관 앞에 섭니다. 자, 관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관 속에 뭐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거울이 들어있어요, 거울이. 그래서 그 관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그 거울을 통해서 누구 모습을 보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뭡니까? 아주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구나. 자, 이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내가 이 믿음으로 죽어 있었구나.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었구나. 내 열심이 이렇게 다 죽어버렸구나.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그냥 기도도 많이 했고 예배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아름다운 이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그렇게 의지하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꾸로부터 이 교회가 정말 참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가지고요 아주 새롭게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지체가 돼가지고 이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수목금 템파교회 하면 바로 아, 내 자신 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그걸 알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전같이 내가 살면 안 되겠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된다. 자,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기는 자는 5절에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뭐라고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로마서 13장 11절로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자, 뭐라고요? 이제 자 어둠이 가까웠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다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이제 깨어라, 깨어나라. 그리고 세상의 옷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장하지 말고 예수님의 옷을 입자.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자. 그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뭡니까? 슬기로운 신부처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자. 야, 여러분 우리 순복음 대파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요. 자,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맞을 준비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고 자, 우리 주님 주신 면류관 받고 상급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순복음 템파교회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죽은 사대교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제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네,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순복음 템파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정말 세상이 점점 어렵고 코로나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 마귀는 이제 극성을 부리고 마지막 때 자기의 때인 줄 알고 그렇게 최후 발악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순복음 템파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제소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신령 주의 것이네 주의
용선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주원받은 강도를. 누가 내게 하였을 때 나군 허락받았다. 오래 샘여 주의 곳에네. 주님의 용선 만드소서. 주의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기대 너를 돌로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너리의 생명 주의 곳이네. 주님의 용선 만드소서. 죄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것에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정말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드린 물질 비록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이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여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전파되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며 주님 맞이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건강함을 얻어서 죽으나 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또 9월달이 이제 돼갑니다. 예, 9월달 성경 통독 일기표가 새롭게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의 양식도 새로 시작이 됩니다. 9월, 10월, 11월 예, 또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씩 가져가시고요. 특별히 우리 전도할 때 꼭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EM 영어 예배 매주일 오후 1시부터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마지막 매달 마지막 주일은 이중원으로 드리게 되고요. 또 우리 특별히 영어권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한번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나누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계속 아주 그냥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누구와 접촉을 했다 코로나 환자와 접촉을 했다 하면 자신이 그냥 뭐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나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주의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남성교회 주최로 놀이터 또 교육관 주위에 제초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시소 집사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지난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한 2, 3일 됐죠. 오른쪽 다리 절단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의사의 말로 이해한다면 자기가 여태까지 이 절단 수술을 한 것 중에 가장 잘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플로리다 하스피탈 템파 병원 저 브루스다운 USF 그쪽에 있는 병원에 계시고요. 수요일 날 아마 퇴원을 하실 것 같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또 김수자 권사님 또 위로와 격려를 나눠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 시소 집사님 빠른 회복 좋은 경과를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니로 갈 양심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죄의 나라 죄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고이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